안녕하세요. 빠데크의 파이널 컷 프로 10 3분 강좌. 오늘은 영상 편집의 이 작업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는 6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새로운 라이브러리와 이벤트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 프로 10에서 존재하는 굉장히 새로운 또 개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영상 편집에 필요한 모든 그런 소스 파일들을 한꺼번에 저장하고 그리고 또 관리하는 그냥 패키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영상 편집에 필요한 뭐 소스 클립들 있죠? 뭐 음악이든지 영상이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임포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렇게 임포트한 영상 클립이나 오디오들을 기본적인 편집을 이제 컷 편집을 하게 되죠. 기본적인 어떤 정렬이나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나올지 그런 기본 편집 그리고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또 이렇게 잘라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4단계에서는 이제 자막 작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인트로 타이틀 같은 것도 넣고 엔딩 크레딧도 넣고 그리고 자막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자막을 넣는 4단계가 있어요. 이제 5단계에서는 오디오를 이제 믹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음을 넣기도 하고요. 저 영상의 전반적인 그 오디오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주고 또 배경음악을 또 넣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오디오 믹싱 단계를 모두 거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6단계에서는 출력과 또 공유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의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바로 뭐 유튜브나 비메오 같은 웹사이트에 바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따로 어떤 트랙을 또 별도로 추출을 해서 또 다른 믹싱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일로 만드는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널 컷 프로 10을 이용해서 총 6단계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께서 제 강좌를 한번 시청해 주시고 또 파이널 컷 프로 10을 익히신다면 충분히 기본적인 그런 영상 편집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